자, 스프링우드 배드 앤 프리스쿨 2. 오른쪽으로 돌아줍시다. 초반색적 너무 중요하고요. 저기 핑미니 발견. 오케이, 한 대. 좋고요. 오케이. 이 창틀. 데드하드. 나이스. 이러면 너무 좋고요. 여기 누가 있었네요. 점장이 가줍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대 때려주고 쫓는 척하면서 돌아가줍니다. 그리고 저기 텔포트하는 척 한번 해줘야 되는데. 데드하드? 썼구요. 죽었다! 이제 데이비드를 잡으면 득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상황은. 아마 데이비드 저기서 같이 돌렸을 거야. 데이비드는 쭉 빠졌을 거예요. 이거 지킬 필요 없어. 데이비드를 잡아야 돼. 무조건. 나이스. 이러면 일즉 주면은 너무 유리합니다. 게임은 올킬입니다. 이미 올킬이 결정이 됐어요. 이거 근데 옷 멋있다. 할로윈 옷인가? 여기 발전기 지켜야겠다. 아이씨. 여기 없었을까?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구하고 바로 저기 거 돌렸네. 계속 있습니다. 저 친구 잡을 걸 그랬나? 아니야. 이거 지켜. 확실한 올킬을 위해. 신음소리 잘 들으면 좋아요. 쫓아주자. 이거 발전기 다 막을 순 없어. 아, 너무 멀어졌다. 이거는 다음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가자. 이거 차고 가자. 어차피 핑미니가 바로 와서 돌리긴 할 건데.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저거다. 이렇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뛰었는데? 아, 모르겠네. 저게 짝집 건가? 없어지고 있네요. 딴 데 갔나? 두 개더라? 아, 뒷목 모션 나왔는데 이거 잡아야 돼. 큰일 났는데? 이발전기라고? 이 친구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서 승패가 갈리겠네요. 이 친구 아까 한번 걸었던 친구인가? 오, 데드하드. 어차피 죽죠?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망할 수도 있어. 개망할 수 있어, 진짜. 지금 초반에 이득 본 거. 이거, 텔포는 타면 안 됩니다. 요정도 이득보고 발전기 저거 해. 오, 좋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구하긴 구하겠다. 일단 판자 뺍시다. 오케이, 너무 좋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캠핑하러 갑시다. 한 대 이득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쫓아줍시다, 다시. 이거는 싸워줘야 돼. 오케이. 야, 이거는 걸어봐야 된다. 저거 막을 수 있나? 못 막을 것 같은데, 두 명일 것 같은데, 저거? 그지, 아, 두 명이네. 발전기와 네 목숨을 바꾸냐? 좋은 선택이었네. 거기 다 썼잖아. 아, 왼쪽에 판자로 가려고? 어? 거기로 간다고? 아, 이거 걸... 낚였는데? 심리전에? 하던 놈인가? 아, 근데 하던 놈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정직하게 판자 썼으면은 오히려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이거 밑에 거 돌린다. 안 구하나? 이거 그냥 개구가 볼지도? 구하러 왔었네요.
아, 저 밑에 거 돌리던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 친구 클로데 죽었네. 팽민이었네. 이 친구 식인가봐. 그러면 15초. 나이스. 이거는 무조건 얘 잡아야 되죠. 불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친구 안 잡으면은 개구각을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인코스 잘 따주고요. 나이스. 칼치기 언제? 불굴이면 어쩔 수 없어. 그까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칼치각과 개구각을 동시에 봐주고. 나이스. 그렇게 잘한 판은 아닌데. 그냥 걸어줍시다. 칼지 아니었구요. 3응 4응 5응 6응 걸어! 좋았습니다. 반부질이 사기퍽.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어. 반부질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었는데 1랭 오니까 확실히 친구들이 창틀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창틀 두 개 붙어있으면 막 날라다녀. 어! 아, 안 하려고 했었지. 오케이. 약간 보링도 있고 그랬네. 주사기를 썼었나? 기억이 안 나네. 다행 키웠을 것 같아.